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숨겨진 범위와 필터링 된 범위의 중요한 차이점을 알아보려고 합니다. 엑셀은 크게 세 가지 방법으로 셀을 숨길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숨기기, 두 번째는 필터, 세 번째는 그룹 기능입니다. 이 숨기기와 그룹 기능은요, 이 겉으로 보이는 데이터를 단순히 숨기는 것이기 때문에 이 머리글이 회색으로 그대로 표시가 되는 반면에 이 필터가 적용된 범위는 이렇게 숫자가 파란색으로 표시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숨겨진 범위와 필터링 된 범위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우선 실무에서 가장 자주 발생하는 문제이자 큰 차이점은 복사 붙여넣기 할 때 발생합니다. 우선 첫 번째로 이 숨겨진 범위를 보겠습니다. 이 범위를 드래그 하신 다음에 컨트롤 C로 복사해 볼게요. 그럼 이런 식으로 연속된 범위가 복사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범위를 아래쪽에 컨트롤 V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숨겨져 있던 범위까지 한꺼번에 붙여넣게 됩니다. 자, 반면에 필터링 된 범위를 볼까요? 똑같이 컨트롤 C로 복사해 볼게요.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이렇게 범위가 나뉘어서 복사됩니다. 그리고 복사한 범위를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범위만 깔끔하게 붙여넣게 되죠. 자, 그래서 만약에 실무에서 이렇게 숨겨진 범위가 있을 때 겉으로 보이는 범위만 깔끔하게 복사 붙여넣기 하려면 단축키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바로 Alt 세미콜론인데요. 이렇게 숨겨진 범위를 포함해서 범위 선택하신 다음 단축키로 Alt 세미콜론을 딱 누르면 이렇게 보이는 범위만 선택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범위를 복사하신 다음에 아래쪽에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겉으로 보이는 범위만 깔끔하게 붙여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으로는 이렇게 복사한 범위를 다른 곳이 아니라 바로 옆에다가 붙여넣기 할 때를 보겠습니다. 이렇게 숨겨진 범위는요, 범위를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하면 그대로 붙여넣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숨겨진 범위의 머리글을 드래그 하시고요, 마우스 우클릭 하신 다음 숨기기 취소를 클릭하면 이렇게 숨겨진 범위까지 포함해서 모두 복사 붙여넣게 된 걸 볼 수 있죠. 자, 반면에 필터링 된 범위는 어떨까요? 다시 필터링 된 시트에 오셔서 이 범위를 복사한 다음에 오른쪽에다가 붙여넣기 해볼게요. 그럼 아까와는 다르게 이 복사한 범위에서 일부분만 붙여넣게 되었습니다. 자, 왜 그럴까요? 지금 표를 자세히 보시면 요일에 필터가 걸려 있습니다. 요일 필터를 클릭하신 다음 필터를 해제해 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아까 복사했던 범위는요, 겉으로 보였던 범위만 복사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네 줄만 오른쪽에 붙여넣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필터링 된 범위에서 이 범위를 오른쪽에 바로 추가할 때에는 복사 붙여넣기 대신 수식으로 불러오면 훨씬 편리합니다. 그 방법을 알아볼게요. 자, 기존에 추가했던 범위는 머리글을 선택해서 우클릭하신 다음 삭제로 지워주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필터를 적용해 줄 건데요, 요일 필터에 오신 다음에 아까랑 동일하게 여기에서 사과랑 포도만 선택해 주겠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르면 필터가 적용되었죠. 자, 그 상태에서 필터링 된 범위의 오른쪽에다가 이 값을 불러오고 싶은 거예요. 자, 그래서 오른쪽 셀에 오신 다음 등호 입력하시고요, 불러오고 싶은 값을 선택해서 엔터키로 불러오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수식을 아래쪽으로 자동 채우기 하면 끝났습니다. 자, 이제 요일 필터에서 필터를 해제하면 이런 식으로 필터링 된 범위에만 값이 불러와진 걸 볼 수 있죠. 자, 이 상태에서 우리가 방금 전에 입력했던 값은 수식이기 때문에 이 값이 바뀌면 여기 있는 값도 따라서 바뀌겠죠. 그래서 이 머리글을 선택해서 전체 범위 선택하시고요, 컨트롤 C로 복사하겠습니다. 자, 그 상태에서 마우스 우클릭 하시고요, 선택하여 붙여넣기 오신 다음에 복사한 값을 값 형태로 바꿔서 붙여넣기 하면 이렇게 값 형태로 들어가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글자색이나 배경색을 바꿀 때의 차이점은 교재에서 안내해 드렸는데요, 더욱 자세한 내용은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강의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강의 내용 중 추가로 궁금하신 점은 아래 댓글로 남겨주시면 확인 후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다음 강의에서 뵙겠습니다.